치과의사시라고 들었는데 예, 예. 그럼 펄댄스를 먼저 하신 거예요? 치과의사를 먼저 하신 거예요? 치과의사를 먼저 아 그러신 거예요? 아. 이거 몇 년이나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? 저는 지금 횟수로 7년 됐고 아, 7년? 와. 진짜 3년 하신 겁니다. 공연도 좀 많이 해보셨죠? 네 공연도 많이 아니 표정이 완전 프로페셔널해요. 이걸 걸어가는 거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? 약간 우주에서 걷고 있는 거 같은 느낌? 그렇죠 그렇죠. 네. 이게 좀 팔 근육도 필요하고 그죠? 전신 다 쓰고 전신 다 쓰는 거 생각보다는 팔보다는 코어 근육을 더 많이 쓰고 그 지금 너무 부러운 여기 근육을 갖고 계세요. 초콜릿이 아니라 일자 복근. 이 복근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으면 이게 폴댄스 하기 좀 어려운 거죠? 아니요 폴댄스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네. 생기는 거예요. 그럼 코어 운동 따로 안 하셨어요? 따로 전혀 안 보다. 이것만 오로지 했어요? 하체가 너무 날씬해져요 이거는. 그래서 조금 벌크업을 하기 위해서 스쿼트 난 저걸 해야겠네. 그러면 지금 운동이 될 것 같긴 한데 네. 일반인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자 그러면은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. 뭘요? 폴댄스 한번 배워보고 싶으시고.